보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 수습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질병 수습의 정의인데요. 이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단, 흡입과 천자, 신경 차단, 미용 목적, 피임 목적, 검사, 진단, 뭐 생검, 복강경 검사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절단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는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거예요. 흡입은 주사기를 빨아들이는 것, 요즘에 뭐 디스크 이런 거 많이 하죠. 천자 같은 경우는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채 조직을 뽑아내리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그러니까 흡입천자는 보장이 안 되는 거고요. 절단, 절제는 보장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호막님, 그러면 발바닥 티눈으로 인해서 레이저, 냉동, 레이저 시술, 냉동 시술, 냉동 응고술, 그 다음에 전기 소작술, 이거는 절단, 절제가 아닌데 어떻게 보장이 돼요? 네, 이거는 등에 포함이 돼요. 등의 조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등의 조작은 절단과 절제와 비슷한 모든 수술을 요하는 똑같은 의미로 함축해서 해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등의 조작 같은 경우는 절제, 절단, 뭐 시술, 수술, 뭐 응고술, 냉동 응고술, 전기 소작술, 아니면 레이저 시술, 이런 게 다 모두 다 등의 조작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상과 직원은 무조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레이저나 냉동이나 전기는 보장이 된다고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절단, 절제만 나와 있고 그래서 보장을 못 해줍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원래 안 나옵니다 이러면은 원래 안 나온가 보다 하고 고객 구독자분들은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험사가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아, 이번 한 번을 드릴게요. 자, 이번 한 번이 주기 어디서 보험회사가 돈이 많지만 이번 한 번만 주는 거 없어요. 원래 주는 건데 보험회사가 선심, 임신 쓰는 척 하면서 원래 한 번만 주겠다. 하지만 각서를 쓰면 일회성으로 한 번만 지급을 해주겠다. 다음에는 지급을 못 해준다. 절대 일회성으로 각서나 동의서를 쓰지 마세요. 원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에 절단, 절단은 되지만 흡입천자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냉동 응고술, 전기 소작술, 아니면 레이저 시술 이런 것도 똑같이 시술도 보장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시술, 수술은 보장이 안 된다고 나와 있나요? 보장이 안 된다고?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으면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애매모호한 경우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애매모호한 경우는 보험회사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관의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약관의 해석 1번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의 해석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어떤 계약자는 호구고 어떤 계약자는 설계사니까 설계사는 주고 일반 민간인 일반인들은 못 준다. 이게 말이 돼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로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나와 있죠?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시술이나 아니면 냉동구술, 전기소작술, 레이저 시술 이거는 정확하게 보상이 안 된다고 흡입천자처럼 안 된다고 나와 있으면 보상이 안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안 된다고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은 확대해서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 우리 보험회사 직원들 과연 보상과 직원들 알아요. 보험금 못 주면 인센티브 때문에 연말에 보너스 있는 거 알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과연 당신네 가족, 당신이라고 했으면 그냥 포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과연 포기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받아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보험금 지급을 안 해주는지. 절대 그렇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이 씁쓸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